안녕하세요, 호화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완성형 미모로 미스 롯데 1위에 오르고 이후 데뷔하자마자 최고의 스타가 된 연예인이 있습니다. 50세가 넘는 아직까지도 변함없이 뛰어난 미모를 자랑하고 있는 배우 이미연이 그 주인공인데요. 미스 롯데는 과거 롯데제과에서 자사의 제품을 홍보하기 위한 모델을 뽑는 행사였는데 여러 인기 스타를 배출하며 미녀 연예인들의 등용문이 되었습니다. 이미연 역시 세화여자고등학교 1학년 재학 당시 미스 롯데 1위에 선발되며 배우로 데뷔했습니다. 이미연은 드라마 사랑이 꽃피는 나무에서 적은 분량임에도 불구하고 큰 인기를 얻으며 하이틴 스타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당시 이미연은 수많은 남학생들의 심장을 뛰게 만들었고 실제로 그 시절 대부분의 남학생들은 이미연이 모델인 책받침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인기에 힘입어 이미연은 인기스타의 전유물이었던 롯데제과 가나초콜릿 광고를 촬영하기도 했는데 현재까지 패러디할 정도로 화제가 엄청났습니다. 이 외에도 이미연은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잖아요. 요고계담, 명성황후, 인디언 썸머, 중독, 내 마음의 풍금 등 다양한 작품에 출연하며 외모뿐 아니라 연기력까지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면의 인생이 전부 탄탄대로였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면은 25세라는 여배우 치고 매우 이른 나이에 배우 김승우와 결혼합니다. 이면과 김승우는 연예계 인구부부라고 불릴 정도로 사이가 좋았으나 5년 만에 이혼을 선언하게 됩니다. 이면과 김승우의 갑작스런 이혼 소식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이 돌았지만 당시에는 이면과 김승우 모두 침묵으로 일관했습니다. 그러다 몇 년이 지난 후 이면이 먼저 방송에서 김승우와 결혼해 이혼에 대한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이면은 김승우를 미워하지 않는다며 나는 김승우가 잘 되길 바라고 아마 김승우도 그럴 것이라고 말하면서 김승우에 대한 마음을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또한 김승우와 이혼한 이유에 대해서는 너무 일찍 만나서라고 답하며 이혼에 대한 소문이 사실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이면은 예능 꽃보다 누나 드라마 응답하라 1988 영화 좋아해줘에 출연하며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는 듯했으나 이후 오랫동안 방송활동을 하지 않아 팬들의 아쉬움을 샀습니다. 하지만 2023년 드디어 화보를 촬영하고 패션 행사장을 방문하며 7년 만의 모습을 보였고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아름다운 방부제 미모를 드러냈습니다. 또한 이미연은 한 인터뷰에서 하고 싶은 작품이 있다면 바로 시작할 수 있도록 몸을 관리하고 있다고 말하며 복귀를 예고하기도 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